부탁해요. 이제 집 왔어요. 10시 53분. 아까 7시쯤부터 시작을 했는데 거의 4시간을 리허설을 했습니다. 우와, 뭔가가 더 생겼어요. 엄마가 더 사다 놨나 봐. 이거 TV는 원래 위층에 있었던 건데 위층에서 쓰는 것보다 여기서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가지고 내려온 거고요. 뭔가가 더 정리가 되고 생긴 것 같은데? 저는 박스탭을 시켜가지고 얘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코드 전선을 딱 정리해줘서 엄청 깔끔하더라고요. 집에서 쓰고 있었는데 하나 더 샀어요. 여기서도 쓰려고. 이제 에어컨 선이랑 이런 선들을 정리해가지고 꽂아야 됩니다. 이제 일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뭔가 지압도 되고 이런 슬리퍼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또 제가 또 한 건강 챙기잖아요. 지압 슬리퍼도 샀습니다. 저는 소심이 까부금 키높이 지압 신발. 괜찮군요. 미용실 향기가 벌써. 초피엘. 안녕하세요. 오늘 염색 진행하시려고요? 네. 레드가 좀 잘 맞거든요. 네. 레드 와인이나 레드 브라운 그런 쪽. 바이올렛 계열 있고, 레드 계열 있고, 오렌지. 근데 오렌지보다는 바이올렛이나 레드가 조금 더 잘 어울리실 것 같기는 해요. 레드 쪽으로 해서 진행해드릴까요? 지금 머리가 다 색깔이 빠지고, 이렇게 뿌리가 살아가지고 약간 숱도 쳐야 될 것 같아요. 뒤에 배경이 예쁘네요. 음식으로 와플인데 하나 준비해 드릴 거예요. 맨날 이렇게 있으면 에일리언 같아요. 엄마야, 귀여운 와플입니다. 나 이 그릇 탐난다. 그릇이 너무 귀엽다. 연유인가? 귀여워. 맛있겠다. 마셨습니다. 손 마사지 받았더니 졸려요. 이번에도 레드 와인으로. 저랑 이 컬러가 제일 찰떡인 것 같더라고요. 머리가 너무 가벼워져서 너무 좋다. 역시 수스트를 써야 돼, 수스트. 멋있다, 만지. 아니야. 나 멋있어. 나 남양주에 뭐 묻어놨는 줄. 나야 좋지. 이거 있어. 우와. 촬영용 거치대라니. 여기서 그러면 샐러드를 먹고 카페를 남양주로 갈까? 그래. 그래. 안 내려. 나도 뭐 파스타 먹게 되면은 하나. 아,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나 어제도 많이 먹고 그저께도 많이 먹었어. 맨날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고 하지만. 내일 운동하면 되니까. 원래 먹으려고 운동하는 거. 난 운동 안 하지만. 뭐 하루에 한 끼 정도는 그렇게 먹어줘도 되지. 뭔가 닭가슴살 빼고. 당연하지. 연어 좋아해? 응. 연어 샐러드 먹을까? 그래.
맛있겠다. 먼저 먹고 있자. 귀엽다. 나이. 귀여운디? 해쳐. 응, 해쳐야 될 것 같아. 맛있겠다. 맛있어? 내가 배고파 안 될 것 같아. 클리어, 클리어. 너무 좋다. 일단 사람이 없어. 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 맛에 평일 드라이브를 가는구나. 우와, 맛있겠다. 홍콩 어플도 맛있겠다. 우와, 아늑하다. 여기도. 여기도 좋다. 우와. 너무 좋다. 너무 예쁘다. 아, 이 안쪽에도 있네. 우와. 너무 잘 만들어놨다, 여기. 이건 뭐야? 우와. 우와, 뻥 뚫렸어. 눈물 날 것 같아. 미친 야경이다. 잘 어울려, 우리. 아, 좋다, 여기. 여기 너무 좋은데? 얼굴이 달지. 맛있겠다. 아아. 올드아를 시켰어야 되는데. 아직은 젊은 걸로. 어떻게 잘라? 몰라. 나 처음 먹어봐, 홍콩 어플. 벌려서? 응? 따로? 벌려서라고? 아니, 이거를 이렇게 자르면은 이렇게. 어? 다 빠지네. 아, 그러네? 타코야끼 같은데? 아, 어, 되게 특이하게 생겼다. 나도 안 먹어봤어. 이게 비주얼을 위해서는 되게 크게 크게 큼지막하게 썰려야 있어야 되는데 먹기가 너무 힘들어. 맛있다. 풍미야 같이 먹어보라. 맛있네. 야. 이거 맛있어. 클로리스. 클로리스보다 맛있는 것 같아. 아, 이럴 수가. 정신 너무 좋다. 우리의 마지막 양심. 마지막 양심이야? 응. 저도 오픈카를 타고 달리며 불꽃놀이를 보며 예쁘다 하고 싶네요. 춥다고요. 옆에 남주역을 태우고. 없다고요. 비어달리야. 어, 큐러. 여기 문 해봤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 와가지고 아래 장판을 새로 깔아서 다시 갑옷에 배치를 해야 합니다. 드디어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를 감고 잠깐 허기를 달래면서 이걸 조금 착용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빼고서 화장을 해야 될 때가 됐는데요. 아니, 저번에 리허설 때 보니까 제가 너무 빵떡한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고자 다짐을 했었는데 원래는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결국 다이어트는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냥 화장이라도 조금 쉐딩을 강하게 하고 가려고요. 메이크업 보여드리는 것도 지루하실 수가 있으니까 저는 준비를 다 끝내고 다시 카메라를 켜도록 할게요. 자, 곳에 어두워졌고요. 지금 시간이 곧 6시이기 때문에 저는 나가야 합니다. 이게 사실 입술을 이렇게 쨍하게 할 생각이 아니었는데 쨍해졌어요. 너무 쨍한데? 안 닦이네요. 가가지고 수정을 볼 수 있으면 보는 건데 아, 안 닦이는데? 아, 너무 착색이 좋은 걸 써가지고 약간 그냥 차분한 느낌으로 가고 싶었는데 아... My mistake. 얘로 커버가 되려나?
입술색 약간 죽일래요. 죽이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 뭔가 리허설하고서 수정을 또 봐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가져갈게요. 오늘 롱부츠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롱부츠 하나랑 여기에다가 또 부츠를 하나 챙겨가지고 갑니다. 일하고 올게요. 오늘의 가족 육창. 여기에서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7시에 사전 리허설이 있는데 40분입니다, 지금. 조금 일찍 도착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츠를 요거를 빌려주셔서 요거를 신고서 진행을 하다가 제 걸로 갈아 신을 거예요, 중간에. 지금 이렇게 예쁘게 꾸미고 계십니다. 저쪽으로 이거 안 나와? 이거 안 나오네. 첫 번째 안 나오네. 아니면 아예 이걸 안으로 집어넣어. 그치. 이걸 위치 괜찮아요. 아까 저 어디? 50분만 붙여놔야 이게 지금? 45분에서? 시작하기 한 10분 전. 봉골리 따라잡기. 용식씨 뭐 얇은 패딩 절대 아니에요. 얇은 패딩이 지금 49분이니까 고생하셨어요. 네, 고생하셨어요. 수고 많으셨어요. 네. 와 진짜 대박. 와 진짜 진짜 장난 아닌데? 아 뿌듯하다 진짜. 아 너무 재밌었어요. 아, 진짜 너무 너무 잘해가지고 너무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네 안녕히 계세요. So tired. 언니 연예인 참견 보면 안 될까? 언니 어차피 보고 있지도 않잖아. 저는 힘든 여정을 끝내고 이걸 먹도록 할게요. 배가 너무 고파. 발을 너무 많이 했더니 배가 고파. 연장 보자. 안 되겠어. 들어가서 혼자 먹어야겠어. 저는 드라마를 보면서 조금 즐기겠습니다, 이 야식 타임을. 아무도 나랑 같이 안 먹을 줄이야. 저 사실 이번에 첫 라이브인데 엄청 긴장을 했는데 실제로 라이브 방송 들어가니까 재밌더라고요, 댓글 읽고 이런 게. 그래서 텐션이 한층 막 한껏 끌어올려진 것 같은데 막 지금 구독자분들도 DM으로 캡처해서 보내주시고 오늘 아주 재밌었다고 합니다. 저 아무래도 라이브 체질인가봐요. 그래서 오늘 총 4개의 브랜드가 진행을 했는데 제가 맡은 브랜드가 매출 1위래요. 역시 오늘 되게 반응도 엄청 좋았다고 해가지고 다행이에요. 진짜 떨렸거든요. 근데 잘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좀 잘한 것 같아요. 아주 뿌듯한 마음으로 드라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힘들었는데 재밌긴 했다. 머리 바꾸면 똥도 바뀔까 싶어서 엄마는 몰랐네. 진짜니 완전 머리빨이었어. 밥도 옹기 먹었는데 엄마. 배고파요. 배고프니까 무살록 밀크티 아이스크림. 뭐냐? 야, 너 들었어? 어 형, 어? 왜 뒤에 앉아? 비켜 의상이. 안 맞아요?
거의 그쪽이 아니라고, 나오라고. 얘 전주 와. 여기 지나가니까 거의 이쪽이 아니라고. 이거라고? 그림을 봐 좀. 바닥이 이렇게 열릴 수가 없었구나. 바보야, 바보. 심지어 이것도 잘못된 답이야. 아, 뭐야, 그냥 나한테 시키지. 이건 맞나 본데? 아니고? 이상하잖아. 나와. 아, 기다려, 막 기다려. 이거 불편만 할 것 같아. 응? 이리 와봐. 이렇게 이게 맞다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이게 맞다고? 자, 비켜. 나의 큰 그림이 있을 거라 믿어. 내가 이걸 안 끼운 이유는 내가 이미 이게 글렀다는 걸 깨달은 거지. 아직 조립 못한 것도 있는데 요거는 다 했고요. 요렇게 있어서 아래다가 가방 넣고 비품 넣고 나의 뷰티 존 신발 신어야겠다. 내일 와서 해야지. 연장 근무하게 될 줄이야. 손님이 너무 많아서 내가 연장 근무가 아니라 원래 밤늦으면서 해야 되는 일이야. 아니 한 시 10분 6시. Give me 맥주, give me 맥주. 강냉이 있네. 엄마가 밥도 남겼잖아. 나 먹을 건 많아. 나만 똥돼지 되겠지. 그 이름이 있었고. 엄마 이 화를 안 봤단 말이야? 기사 이름? 이거. 저번 쪼꼬잖아. 생판 났는데 어떻게 알고? 이번 화 조금 재미없었어. 너무 진지했어. 그럼 내가 산후조리원 보여주니까 그게 치력이라니까. 아니 근데 못 꼬자니까 이는. 진짜 아쉬운 상황이야. 어, 어깨 아파. 어. 너도 롤러에 걸려버렸다. 아 근데 이거 버그부터 제거하자 했냐 안 했냐? 어? 아 이러다가 우리 회사 막 다 쫑나보는 거 아니야? 처음에 아 아무 말 안 써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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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서로 놀았단 말이죠? 난 아무 말 안 했는데 사실 이거 너무 마음에 맞지. 저렇게 싹 조립을 완료했습니다. 여기 데스크 위에도 사무용품 정리하고 여기도 정리하고 여기도 다 수납을 해가지고 좀 깔끔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했고요. 아직 정수기도 없는 슬픈 교실이지만 빨리 정리를 마무리하고 친한 친구들도 부르고 해야겠습니다. 이 거울은 너무 예쁜데 여기에 들어가기엔 너무 큰 존재감이에요. 집에 가져가야겠어. 내일도 나와서 일을 해야 되지만 얘도 정리를 다 해야 되지만 일단 집에 가자. 집에 가.